자, 오닉 선익 시스템의 대안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은 대안주일지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대안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이번에 대안주는 김민수 대표님부터 확인해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쪽이 OLED가 만약에 AR, VR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OLED 쪽은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네. 그중에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네오룩스요? 예 갖고 있는데요. 이 OLED가 채택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갑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기들이 좀 더 OLED 쪽으로 채택이 강화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또 전장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도 당연히 이를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게다가 1분기 실적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3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8%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잘 나온다고 얘기는 돼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하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플래그십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시리즈도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플렉서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게다가 TV 쪽도 QD OLED 쪽으로 소재가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수요도 계속 확대되는 측면 쪽에서 여러 가지 유기 소재를 어떤 납품하는 이런 대국산 네오룩스 쪽에서는 훨씬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실적이 나올 것 대비해서 PR 20배 정도 되는데 아마 빠른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이 부분은 충분히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른 게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김민수 대표는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선익 시스템이 실적이 좀 못 받쳐준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 덕산 네오룩스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그럼 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한때 이 회사 OLED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가 최근 들어서 IT주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같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실적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응할 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42,000원대 초반대가 저항일 수는 있겠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거래에 확보와 함께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매수가는 조금 더 낮춰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한 40,000원대 초반 정도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고 있는 50,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대로 추가적인 지난 저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하면 하드웨어 쪽 이런 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갖고 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라고 하게 되면 VFX라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 시각 효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광고나 아니면 영화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좀 더 요즘 CG라고 하는데요. CG를 이제 좀 더 복합적으로 이제 발전된 그런 형태가 VF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조금 각광받는 이유가 이제 리얼타임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요즘에 공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연이나 공연 콘서트, 그다음에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리얼타임 VFX 기술을 이제 활용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3월 24일 날 이제 기술 특례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으로 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제 발전성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VFX 관련돼서 이제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관련된 이제 VFX 관련된 그 벤더에 좀 등록이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헐리우드 관련돼서 보안 기준을 통과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디즈니나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의 XR 관련 이제 정식 벤더로도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M에서 이제 리얼 온라인 콘서트라고 해서 비욘드 라이브 같은 거를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나우에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파티비라는 이제 XR 라이브 기술을 지금 상용화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이 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작년에 7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율을 한 7.6%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이게 그 아직 벤처성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네. 실적은 조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매출 뭐 그렇긴 하지만 올서부터 아마 매출이 좀 더 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비주얼 스튜디오를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반기 중에 완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이런 매출 증가 속에서 수익도 아마 작년까지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는 아마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는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선익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메타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자, 그러다면은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가격 전략이 뭐 이제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조금 뭐 차트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뭐 회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대 정도 되면 뭐 충분하게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좀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난 그 4월 초에 한번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가까이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5만 원 일단 목표 주가로 뭐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은 3만 원대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하나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타버스의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테마에 조금 더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임순재 대표는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OLED 쪽에서 오히려 실적 좋은 OLED를 보자라는 의견에서 덕산 네오룩스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종목 대안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자, 뉴욕 시장이 요즘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하루 또 쉬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누적되어 있는 이슈들을 받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휴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가상화폐는 울고 싶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예, 폭락했고. 게다가 또 유가도 하락 반전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살짝 덜 수 있을 만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결론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목할 섹터는 반도체 같습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이 이제 막 워싱턴의 땅을 밟으셨죠. 네, 그와 함께 최근에 오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그나마 선전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오늘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 쪽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지금 미국에서 이제 3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줬었는데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약보합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대신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슈가 아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아마 금일은 아마 좀 하락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산업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방미 관련돼서 뭐 그런 쪽으로 관련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오늘 그 나온 아침에 새벽에 지금 나온 게 SK 이노베이션하고 네, 포드하고 합작법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오늘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수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